이천시 농지의 오염토와 무기성 원유 등을 불법 매립하면서 농지가 오염돼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본지는 이천시 신둔면 소재지의 서울에서 개발 행위로 발생하는 불량 토사와 무기성 온이 등으로 이천의 농지의 불법 현장을 카메라 고발했습니다. 이후 계속되는 제보가 6건이 더 있었고 이후 여기저기 이천시 농지의 불법 매립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14일 104면 모절리 농지 7,678제곱미터의 불량 토사와 무기성 온이 등을 매립하는 현장이 확인됐습니다. 이천시가 단속에 나서고 잠잠해지나 했는데 20일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무기성 온이 등을 농지에 매립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불량 토사나 무기성 온이와 폐기물이 섞인 토사를 받아야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이런 토사를 더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렇게 농지나 절개지를 성토하면서 지주들에게도 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받기 때문에 업자들은 양쪽으로 돈을 받아 챙긴다는 것입니다. 무기성 온이에 사용되는 폴리아크릴 아마이드의 주요 성분인 아크릴 아마이드는 국제암연구소 IRAC와 미국 환경보호청 EPA, 미국 유방암협회 등에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분류돼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얼마 전 감자 등을 튀긴 스낵 등에서 높은 수치의 아크릴 아마이드가 검출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국내 식품업계는 낮은 온도로 스낵을 튀기는 저온진공 공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국립농업과학원은 2008년 11월 무기성 온이로 객토할 경우 인산 부족 증상이 나타나고 토양 pH가 상승해 작물의 생육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 흙이 어디서 나와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뻐룩이라니까 뻐룩. 기장님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아무 얘기 안 하는데 내 형님들한테 얘기해보게 한번. 여기 형님 이천님들한테 얘기해서 다 지켜요. 다 받는다고 갖고 와서 씻어서 검사한 거야. 이상이 없대요. 연락 왔어요? 아, 그럼요. 언제요? 언제가 아니야. 그렇게 갖고 가서. 취재가 시작되던 지난 14일 104면 현장에 무기성 온이를 나르던 덤프트럭이 취재진을 보자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또 20일에도 무기성 온이를 실은 덤프트럭이 농지에 버젓이 매립하는 현장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한편 최근 양평군은 토지의 무기성 온이로 과도한 성토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평과 피해 민원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불법 성토 관련 점검반을 편성해 높이 1m,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성토 및 관련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 수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평군은 이번 점검은 2인 1조 6개 점검반을 구성해 농지 성토를 완료한 부지에 대해 성토 높이 및 면적 측정, 성토 범면 보강 배수로 없이 매립으로 인한 배수 불량, 무기성 온이, 매립 등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점검 후 성토로 인한 인근 지역 피해 발생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원상 복구 배수로 설치 성토 범면 유실 방지 명령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앞으로 이천시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사법경찰 관계자는 무기성 온이를 농지에 매립하는 경우 폐기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앤뉴스TV 배석환 기자입니다.